너무 잘했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타인과 함께 2층에 올라간다.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여진 씨는 2층이라는 실제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제 노출이 있는 행동치료가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엘리베이터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자가 직접 동반하면서 출장 상담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타보는 게 치료더라고요. 네. 2층에 올라간다.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당황했어, 지금. 같이 가자니까 당황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면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할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괜찮을 거예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도 올라가면 전처럼 무서워서 빨리 내려올 것 같은데, 현재 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 해야지. 할수 있습니다. 자, 깊은 호흡. 계속. 괜찮을 거예요. 그래. 내가 불안하다. 뭐 심장 뛸것 같아. 자, 그냥 무언가 자꾸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커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진 씨, 그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자, 우리 여진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방은 어디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려웠던 공간에 같이 가볼 건데 별일 안 일어날 거예요. 자, 주변을 한번 아, 이 방은 둘러보시고요. 처음 와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어떡해. 사진도 그대로 있네. 진짜 사이가 좋았다. 그 사람 생각, 그리고 감정들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맨날 이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얼마나 그리울까 아유. 사고가 있기 전날에도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며 얘기했던 공간인데 즐거웠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같이 여행 다니고 뭐집 앞에 산책도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 둘이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저런 일이 생겨서 더 힘들겠다. 와우. 같이 그 일을 해결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도 생각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최대한 안 하려고는 했는데 만나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긴 해요. 화내고 욕하고 울었으면 좋겠어. 맞아. 속이 시원하게.